자, 무효 취소. 이 무효 취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복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법률 행위는 유효 아니면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겠죠. 네, 그 중에서 유효인 행위를 얘기하려면 지금 한도 끝도 없어요. 내년까지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빼고 나면 그럼 나머지는 다 유효 그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효하고 취소 한번 보는데 무효는 뭐냐? 무효인 법률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성립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무효가 성립은 했어야 되죠. 예, 써놓고 물어보는데도 아니라고 좌우로 흔들면 곤란해지지. 성립했다고 서 있잖아 지금. 성립했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걸 무효라고 해요. 근데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다가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효력이 소멸, 즉 무효가 되는 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소급 안 되는 거야? 소급, 소급. 아시겠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이 무효든 취소든 전부 다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나눠져요. 절대적 무효다라고 하는 건 둘 사이의 법률 행위가 무효인데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의 법률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됐는데 이 무효 취소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가 맺은 사람이 있을 때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선의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니까 돌려놔라고 할 수 있으면 이게 절대적 무효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니까 돌려놔라고 할 수 없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면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다, 그죠? 뭐가 있죠? 그치, 비통착사강. 그래서 제가 비통착사강, 비통착사강 그러면 뒤에서 조금 편할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비진의 표시는 원래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가 무효일 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통종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행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그 의사표시를 취소했어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하나밖에 없는데 더 이상 절대적 취소는 하나밖에 없죠. 착사강 뺐으니까 뭐였죠?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무효하고 취소를 나누면 재착사강 이게 취소고 나머지는 무효. 무효하고 취소 나누면 재착사강이 취소예요. 나머지는 무효 이렇게 나가고 이번에는 그럼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할 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렇게 안 물어봐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취소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박스 안에다 묶어놓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러면 비통착사강. 그러니까 골라내는 방법이 손쫓아요. 비통착사강 해보세요. 이건 뭐였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무효 내지는 취소죠. 그 다음에 재착사강 이거는 취소만 빼놓은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이거란 말이에요. 박스에 묶어놓고 법률효과가 다른 것끼리 묶인 것은 그래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무효인 법률행위를 묶어놓는 거지 무효하고 유효를 묶어놓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재착사강 골라내라 그런 뜻이죠. 재착사강 골라내면 무효는 몰라도 됩니까? 예, 몰라도 돼요. 재착사강 골라내면 나머지 다 유효지. 딸랑 다섯 개 집어넣는데 거기서 뭐 몇 개 집어넣겠어요. 재착사강 이거 골라내면 되겠죠? 그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시오라고 하면 대항할 수 있는 거 비통착사강 빼란 얘기요. 그죠?
선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만 묶인 걸 고르시오. 그럼 비통 착사관 고르란 얘기고. 내가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하냐?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죠. 알아듣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지. 복장 터져 죽으라고, 그죠? 예? 예. 자,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대적 무효는 뭐가 있느냐? 아니, 나머지 다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또 예, 좀 불안하니까 한번 골라내는 거. 절대적으로 무효래. 무조건 무효란 뜻이죠. 제3자하고 새로운 거래했을 때도 제3자도 무조건 보호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그죠?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그 다음에 103조 반사회적 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게 이제 절대적 무효예요. 요 정도 아시면 충분해. 강의원에 가면 확 103도 팔고 104도 판대. 103은 3이니까 괜찮지만 104 팔다가 걸리면 큰일 나죠, 이거. 야생동물이죠? 근데 좋기는 좋대는데. 그죠? 예, 이제 뭐에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의원에 가면 확 뭐뭐 판다고? 103도 팔고 104도 판다. 이거 해야 돼.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게 좀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걸 한두 번만 극복하면 실력이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도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자, 다시 우리 제일 먼저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는 거 뭘로 구분해? 재착사강. 재착사강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한꺼번에 묶어서 나온다 그랬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묶인 것은 그러면 비통착사강 빼는 거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 그러면 뭐죠? 비통착사강 고르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문제 같은 거야. 묻는 방향만 다른 거지 골라내는 건 똑같은 거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비통, 착사강, 재착사강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뭘 보느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언제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언제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뒤집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언제나 주장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유효인 법률 행위가 취소에 의해서 뭘로 바뀌는 거야? 무효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유효를 우리는 앞에서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 공부했죠. 자, 이거는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취소권자는 누구냐? 재착사강. 제한 능력 상태에서 의사 표시한 자.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 표시한 자, 얘네들이 한자들이죠. 한자. 어떻게 한자? 제한 능력 상태에서 한자.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한자. 얘네들한테는 대리인 있죠. 대리인. 법정 대리인 있을 테고 임의 대리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 없죠. 하지만 법정 대리인이 있잖아.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에 관한 특별 수권이 있으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취소권자, 이들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자, 승계인. 그래서 취소권자는 한대승 씨다 그래요. 뒤에서 할 거야, 뒤에서. 한대승 씨, 이름 좋죠? 한자, 대리인, 승계인. 누구라고요? 그분 이름이 뭐라고? 한대승 씨가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제척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고. 이 제척 기간은 그다지 길게 주지도 않아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법률행위 무효 취소. 일단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만 성립요건은 갖추고 있어도 효력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효과가 발생할 수 없어요. 그걸 무효, 취소 이렇게 나눠지는데 줄줄 거 아니야? 거기는 뭐 거기 줄줄 게 뭐 있대 그게? 그다음에 무효와 취소 구분합니다. 자,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아, 참 이상하다. 이 논문 발표할 때 제가 갔었어요. 갔었고 저 잘 아는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민법의 권위자다 뭐 그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서 말씀하실 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혼자 공부하기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선의의 제3자 보호는 무조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가 되지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을 땐 보호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제 생각에 그랬어요. 제 생각에. 무효든 취소든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가 원칙이고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논문 발표하실 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서 저 이랬다간 싸가지 없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출판 저 할 때 이렇게 출판회 할 때 논문 출판회 할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물어봤어요. 교수님 근데요. 어우 책 너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도 좋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왔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무효는 절대적 무효를 원칙이라고 하셨고 취소는 왜 상대적 취소를 원칙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역시 대 교수님은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참 많이 배웠어요. 쪽수 많잖아. 기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딴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뭘로 해결해? 쪽수로 해결해. 법리가 필요합니까? 무슨 법리가 왜 필요해? 쪽수 많으면 끝이지. 그죠? 그럼 우리가 답 골라낼 때도 무슨 고민할 거 있어 없어요? 없죠? 뭘로 해결한다고? 쪽수로 끝. 딱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시 감동받아갖고 뭘 먹으면서 아 이게 수업시간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나? 근데 포기하고 얘기하는 거야. 자, 네, 좋습니다. 법리 참 멋있어요. 자 그리고 취소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하지만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고요. 무효는 제한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삼 한십 제척 기간에 걸린다. 자 좋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사유가 절대적 무효 거기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법조문 순서로 지금 해놔서 그렇지 강의원 확 103-104죠. 그죠? 그리고 비진의 표시의 무효 통정의 표시 비통 그 다음에 착사가 왼쪽에 나올 테고 취소는 절대적 취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어떻게 했죠? 비통, 착사강. 그 다음에 무효, 취소 구분은 어떻게? 재착사강. 이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 그냥 혼자 가다가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비통, 착사강 그러면 자리 비켜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혼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럼 뭔가 계산하나 보다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아 지가 계산하고 맞았구나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 그렇죠? 거기서 비통 착사강 다리 아플 때 하는 거야. 그거는 비켜달라고.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다음에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인데 어떤 법률 행위가 하나는 무효 하나는 취소의 원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에 13회 때인가 14회 때 문제예요. 아, 기가 막힌 문제가 나왔어요. 51세 감남이 그때는 이제 20세가 미성년자니까 20세가 미성년자 기준이야. 성년의 기준이 20세였어요. 19세 을녀와 첩 계약을 체결하고 뭐 6개월간 살면서 생활비는 두 달분만 주고 완전히 무슨 양아치를 하나만 문제에 냈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묻고 싶었던 게 뭐냐면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했고 첩 계약했으니까 뭐예요? 무효인 법률행위 반사회적 행위했죠. 그럼 거기에는 절대적 무효와 절대적 취소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문제 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항의 되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에도 항의하고 산업인력공단에도 내가 항의했는데 야
그래도 국가 전문 자격 시험에 51세 간남이 19세 을녀와 첩 계약 체결하고 6개월 동안 산 문제가 나오냐? 그 국가 전문 자격 시험에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아니 미성년자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피해자가 됐다. 그럼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니까 미성년자가 당할 만한 충분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따위로 문제를 내가지고 기출문제 있어요 여러분 기출문제 13회인가 14회로 제가 기억해요 네. 시험장에 앉아갖고 그때도 매년 이제 시험을 보니까 시험장에 앉아갖고 시험을 보는데 뒤에서 키득키득 웃고 난리가 났어요 에이그 자 좋습니다 그래서요 또 무효와 취소의 이중현은 이렇게 두 가지 법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3번에 당사자는 그 중에 한 가지 요건을 증명해서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를 주장하든 선택할 수 있다. 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예요. 자,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적용을 인정을 하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무효 상태에서도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대 그럼 허가까지 나갈 필요 없잖아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게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라도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 계약이 해제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대법관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손바닥 불을 쳐갖고 망치를 못 잡은 사건이 있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 2번이고 3번 같은 경우 우리 취소 쪽에서 나와요. 저 차고 쪽에서. 1번, 2번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이제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법률행위 무효 거기서 봐야 될 거는 더 양쪽 가로 2번에 불성립하고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줄 칩니다. 법률행위 불성립은 무효, 유효의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무효, 유효의 문제는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무효의 종류는 절대적, 상대적 나눌 수 있으시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다음에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 우리 민법상 무효는 당연 무효예요. 재판상 무효는 판사가 무효라고 해주니까 무효가 되는 거고 민법상 무효는 왜 당연 무효냐면 민법에 무효라고 돼 있죠. 아니 여기 저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는 왜 무효예요? 아, 법에 무효라고 해놨어.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왜 무효예요? 103조에 무효라고 해놨잖아요. 104조 무효라고 해놨죠? 비진의 표시는 원래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왜 무효입니까? 아,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상 무효는 당연히 무효죠. 왜 무효죠? 아, 민법에 무효라고 정해놨으니까 당연히 무효죠. 아니, 지금 첩 계약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재판 받아봐야 알아요? 재판상 무효 아니잖아 이거는 당연히 무효 아닙니까? 무효인지 유효인지 애매할 때 재판 받는 거죠. 그다음에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인데 법률행위 전부가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해요.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가 될 수 있다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넘겨보세요.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다라고 하는 건 무효지만 유효로 바뀔 수 있는 무효를 불확정적 무효라고 하죠. 그다음에 무효로 되는 시기야. 자,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결정이 되면 그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거예요. 처음부터. 아시겠죠?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지 언제 발견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효고 그 무효는 언제나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무효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한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미 이행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부당이득인데 동그라미 2번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 무효와 부당이득에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 반환 범위는 선의는 현존이익이죠. 악의인 경우에 받은 이익의 손해의 배상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다만 불법 원인 급여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럼 그 불법 원인 급여는 동그라미 3번의 첫 번째 줄 뒤에 사회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돼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유동적 무효의 법률 관계, 그래서 판례 이론이 나오잖아요. 거기 한 장 넘겨 보시면 뒷장까지 쭉 나오고 있죠. 요 판례 이론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드리면요. 법률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게 낫습니다. 칠판 여기 보세요. 요거를 이해하시면요. 전체적으로 느낌 가지고 아, 이게 무효겠다, 유효겠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자, 7월 1일 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이 며칠 날? 7월 1일 날 계약을 한 거야. 그런데 원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관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돼요. 이 계약 자체가. 이게 처음에 이 법조문을 만들면서 우리 민법, 사법관계 거래 형태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법학자들이 앉아갖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 법이 개판이 된 거예요. 우리 지금 민법상 거래는 사실래요? 살게요? 그럼 계약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잖아. 서면으로 꼭 써야 돼요? 서면으로 안 써도 계약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서면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법관계에서는 서면을 쓰지만 사법관계에서는 서면을 안 써도 계약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토지거래 계약은 사법이잖아. 민법이 먼저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할관청에 허가 먼저 받고 계약을 체결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수험생하고 나하고 땅 살래요? 예, 살게요. 그러면 계약 체결했죠? 허가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 그럼 우리는 뭐 한 거야? 강행규정 위반했죠?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처벌도 있어요. 그럼 둘이 징역 안 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래요? 근데 살! 그러면 입 막아야지. 그리고 허가 신청하고 허가 나오면 깨요? 해야 되죠? 그럼 뭘 깨요? 술 깨요? 잠 깨요? 이게 거래가 이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 법 하나 잘못 만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둘이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 신청을 해. 그래서 허가가 나죠. 그럼 계약서를 다시 써. 이날.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했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뭐죠? 전과자인 거야. 안 걸린 거야.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범법자죠. 이제 검찰에 신고해서 추적하게 만들어야 되죠. 이래 벌어지는데 이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갑하고 을이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개했을 텐데 이 땅이야, 이 땅. 이제 10억짜리 땅이야. 10억짜리 땅 얘하고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잘 됐잖아. 토지거래가 구역내니까 중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오늘 계약서는 쓰시고 내일 시청 앞에서 만나서 시청 앞에서 허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 나오면 그때 이 계약서를 다시 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한 거야? 기분이 좋으니까 중개사가 한 잔씩 술 한 잔 먹으면서 제가 한 잔 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반죽에만 한 잔하고 집에 들어갔네? 들어갔는데 이 땅 팔렸다 그러면 항상 뒤에서 바람 부는 애 있죠? 후황 부는 애 있잖아. 뒷바람 치는 애. 꼭 부인한테. 아이고 이거 10억 10억. 내가 손님이 15억짜리 손님이 있었는데 더 받아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10억에 팔렸다고 손님도 없으면서. 그럼 이분 눈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술 한 잔 얻어먹고 15억짜리를 10억에 팔렸네 어쩌네 그러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요 집에 가면 또 여기도 뒷바람 부는 애 있잖아요. 어? 그럼 여기 부인이 뭐라는 거야? 야, 그거 지난번에 8억에도 안 팔렸대는데 10억에 사왔냐? 이렇게 또 하는 거 있죠? 여기 눈 더 찢어지지, 막 그냥 이래가지고. 그렇죠? 난리가 나는 거지. 가서 계약금 다시 찾아와라. 여기는 계약금 돌려주고 와라. 이런다고. 그럼 그 다음날 시청에 모여서 허가 신청서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거지. 이쪽에서 얘기하면 혹시 돈 돌려주면 안 될까요? 그럼 이쪽에서 뭐래? 배액을 주셔야죠. 아니 이쪽에서 돈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돈을 줘요? 지금 세상 처음 토지거래 처음 해봐요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싸움 이쪽에서 뭐라는 거지? 그래?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걸리면 같이 징역 가는 거 몰라? 그러죠? 그럼 그래 뭐래 해봐.
누가 그러면 겁낼 줄 알아? 그렇죠? 아주 그냥 교도소 가는 거 가볍게 생각해. 실제로 또 걸리면 또 무릎 꿇고 질질 울 거면서, 그죠? 얘네들이 이제 누구 쳐다봐.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너는 다 알고 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중개사가 시킨 대로 한 거 아니야. 갑자기 또 그때는 우리는 잘 몰라요. 혀 짧은 사람이 아자씨 이래가면서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 중개사가 이제 큰일 난 거야. 왜냐하면 중개사는 이거 중개하게 되면 이런 거 이렇게 거래하게 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벌금이 꽤 많이 나와. 하여튼 몇천만 원 나오고 징역도 1년 이하의 징역인가 들어가고 중요한 건 자격증이 취소가 돼버려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됐는데 그거 다시 딴다고 앉아있어봐. 끔찍스럽지. 그렇지 않아요? 1년 만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어.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 사람이 큰일 났네. 그럼 이제 물어주는 거지. 적당한 선에서 합의시켜서 물어주고 이렇게 끝났다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실제로.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게 꼭 이런 사태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해서 실소유자에게 토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근데 제도를 잘못 만드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어떤 젊은 그 저 공인중개사 하나가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제도적인 취지가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거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행정관청에서는 손 놓고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 제기하면서 투기적 목적의 토지 거래가 아닌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토지 거래하는 거. 이거 계약서 미리 썼다고 해서 처벌받을 거 아니지 않느냐. 이 법의 목적이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투기적 거래가 아니라 계약서 먼저 쓰고 나중에 허가 신청한다 그래서 이 계약이 투기적 거래냐. 그 소송 제기하니까 우리 판례가 맞다. 이 공법 이때갈 놈들이 잘못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한 거야. 이게 그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이제 요즘에는 공인중개사법으로 넘어갔어요. 공인중개사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민법에서 잘 안 건드려요, 이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건드린다고요. 중개 업무와 관련돼서. 하지만 효과는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민법에서도 건드려야 되는 거야. 계약 체결했대죠. 계약 체결했는데 허가는 나중에 받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나중에 받는 거죠. 그럼 계약 자체는 유효냐 무효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허가 받기 전까지는 계약은 무효죠.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 대신 이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그렇죠. 유동적 무효죠.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효를 유동적 무효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제 어떤 의무가 생겨야 계약상 의무는 없잖아요. 계약 아직 무효잖아. 그러니까 계약상 이행할 의무는 아직은 없죠. 무효니까. 하지만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 처음부터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협조해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해서 허가 받자라고 약속을 한 거 아니냐고. 그 약속은 토지거래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별개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하자라고 하는 약속은 토지거래 약속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언제 해줄 거고 얼마에 이전해 줄 거고 이게 약속이 토지거래 약속 아닙니까? 이건 민법상 거래, 사법상 거래 약속이고 이거는 공법 규정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계약 먼저 체결하고 허가는 나중에 받자라고 하는 약속, 이때 허가를 받자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이 하나 있었죠. 그럼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원래 계약 체결 전 단계의 의무 아닙니까? 그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허가 절차에 협력해야 되죠. 공법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더니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가 생기더란 얘기야. 이건 계약상 의무요? 아니요. 아니지. 계약 체결하기 전에
법적으로 공법 분야에 있었던 의무죠. 이건 협력하지 않아서도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의무 아닙니까? 근데 얘네 둘이 계약 안 했으면, 우리 둘이 계약 안 했으면 저 협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계약도 안 했는데 갑시다. 어디 가요? 저 구청에 갑시다. 그럼 뭐라 그래? 나 혼인했어요. 그럴 거 아니야. 아니, 혼인신고가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신청이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토지거래 했다고 허가신청을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관계인데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간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이 협력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의무이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협력을 하지 않는다. 협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손해가 생겼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협력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구할 수는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협력 안 해갖고 자꾸만 토지거래 절차가 지연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손해배상 예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발생한 손해가 천만 원이면 천만 원을 입증해서 손해를 청구해야 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천만 원 입증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2천만 원 손해배상하자라고 예정하는 건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 예정을 해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예정된 2천만 원 청구하면서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할 거 없이 처음부터 약속했죠. 2천만 원 손해배상하기로. 예, 이게 손해배상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 속에서 야 위반하면 손해보기로 해서 500만 원씩 묻는 거 있잖아요. 묻어놓고 어떤 거 뭐 거래 같은 거 합의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죠. 이게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예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대신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계약 자체 해제 못하는 거지?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고. 채무불이행도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지.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계약을 해제하는데 계약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왜? 채무불이행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끝났어. 협력 의무와 관련돼서는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그러면 계약은 체결했지만 계약상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허가 받을 때까지. 그럼 여기 정한 이행기일, 뭐 중도금 지급기일, 장대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지급할 필요가 없죠. 아직은 무효잖아, 무효.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간의 이행의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성립해야 안 해요? 채무불이행도 성립할 수가 없죠. 무슨 글씨를 이렇게 쓰냐. 채무불이행도 성립할 수 없다. 그럼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행의무 없으니까 당연히 이행청구권도 없고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이런 법리가 적용이 되는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든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거래 계약이든 관계없이 모든 거래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 있어요. 이 토지거래 계약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행위로 이루어졌다 아니면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이루어졌대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든 안 받든 첩 계약의 대가로 준 거다 그럼 안 줘도 되죠? 허가 절차에 협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든 아니든 그거 구분 기준이 아닌 거야. 모든 법률 행위에 다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에요. 아니면 토지거래가 구역 내에 토지거래 계약은 맞는데 비진이 표시로 주기로 했다는 거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요. 아니면 통정호의 표시였답니다. 차고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취소가 됐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
토지거래 허가와 관계없는 규정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취소가 되고. 그래서 107조 내지 110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어요. 또 이거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 이거 계약금 계약은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 계약금 계약도 토지거래 계약과 완전히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계약은 토지거래 계약과 무슨 계약이다? 완전히 독립된 계약이죠. 토지거래와 전혀 뭐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혀 독립된 계약, 완전히 독립된 계약입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계약이 종된 계약이다라고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 얘는 무조건 유효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라 그랬죠. 이 계약은 유효다. 이 계약이 유효란 얘기는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계약금 계약이 유효인데 어떻게 돌려달라고 하냐고. 그렇죠? 예. 이 대답하는 경향이 가만히 보니까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없다. 할 수 없다 있다 그럼 있다. 이게 도대체 뭐요? 최근 대답을 그렇죠? 예. 자, 저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유효라는 얘기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그럼 계약금의 효력 자체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는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건 해제하는 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이 유효라며. 그럼 계약금 이거 자체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가능해.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지나서 허가를 받았다. 그럼 유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있었다. 자, 허가를 받았다. 그럼 유효로 바뀌는 거죠. 유효가 되는데 소급해서 유효요. 그때부터 유효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지. 왜? 계약 체결했고 허가 신청했고 허가가 나죠. 그럼 계약서 다시 쓸 필요가 없잖아.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그때부터 유효인 계약이 되죠. 그럼 그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건데. 자, 혹시 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무효가 되느냐라고 하면요. 제일 먼저 불허가 처분이 있었대. 불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이 보니까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 그럼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관할 관청에서 보니까 서류 미비야. 서류가 좀 부족해. 그래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불허가 처분이 있었으면 서류 보완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갑이 매도인인데 토지거래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고 있네. 아, 그러면 이거 괜히 팔았죠? 머리 쓰는 거지. 불허가를 유도하면 무효가 되니까 그럼 내가 계약금 저 배액 상환도 없이 그냥 돌려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불허가를 유도할 목적으로 슬슬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서류 잘못 기재한다고. 그럼 그때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불허가 처분이 있겠죠? 그럼 그때도 확정적으로 무효일까요? 그때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다시 서류 보완해서 청구하면 되는 거야. 계속해서 유동적 무효예요. 그런데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그거는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 있다는 거야.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 있었다.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는 아시죠? 갑하고 을, 병인데 거래했고 거래했는데 등기는 이렇게 된 거죠? 중간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행위 복습들 안 해요? 하고 있죠? 네. 이런 중간생략 등기 같은 경우는 여기 갑하고 을 사이에
요 거래 계약은 허가 안 받은 거 아니냐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내면. 그럼 이거 무효죠. 을하고 병 사이의 거래도 허가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무효 아니냐고. 근데 얘 이름으로 허가 받아서 이렇게 등기했다. 갑하고 병 사이에는 거래 계약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 근데 허가만 받았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거야.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가 아니면 갑하고 을 사이의 매매도 유효고 을하고 병 사이의 매매도 유효이기 때문에 병 명의의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니까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허가 구역 내 토지니까 이 토지 거래 계약은 허가 받지 않으면 무효 아닙니까? 이게 또 허가 받지 않으면 무효죠? 허가 안 받았잖아, 둘 다. 근데 그 이름으로 등기했으니까 이건 허가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다라고 해서 토지 거래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벌금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아시겠죠? 그게 허가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 2년 이하의 징역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법은 그거 전혀 관계없어. 이건 확정적으로 무효고 그럼 어떤 게 허가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냐. 이 중간 생략 등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 그럼 그건 무조건 뭐다? 확정적으로 무효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 무효요? 유효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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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정확하게 유효. 예. 유효 이런 거 하지 말고 유효. 근데 그 무효가 누구 얘기 들으니까 그냥 일부러 무효 그러는 게 아니라 무효하려고 무까지 나왔는데 유효로 떠올라서 무효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됐죠? 뭐 이런 정도인데 이거 너무 깊이 보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아마 민법에서 잘 건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요거 있잖아. 요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반사회적 행위했다. 허가 받을 필요 없죠? 그냥 무효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했는데 그 계약금 허가 받기 전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계약금 계약은 유효라며.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약금 계약이 유효라고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쪽.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고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는 둘로 나눠서 받잖아요. 투기적 거래 의심 때문에 불허가냐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불허가냐 이렇게 나누면 되고 허가에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아마. 민법에서 건드리면 요거 정도일 거예요. 계약금 계약과 관련돼서. 아시겠죠? 그전에는 이거 구체적인 거 내용이 이거 더 많아요. 제가 설명 반밖에 안 한 거예요 지금도. 근데 해당 토지 처분금지 가처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뭔 소리 하는지 말도 전부 다 한국말 아닌 말 지금 쭉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 후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 구할 수 지금 나오고 커뮤니케이션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뭔 말인지. 그런 말들도 나와요.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 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은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토지 처분금지 가처분의 근거가 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 구할 수 없다. 뭐 그런 법리도 있어.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우리 요거 두 개 정도 한번 정리하면 되는데 그것도 그냥 지금 과정에서는 이것만 해 이거. 나중에 계약금 계약에서 한번 할 거니까 지금 과정에서는 허가에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 있었다.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다. 그럼 허가에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 토지 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행위를 그렇게 보느냐. 중간 생략 등기.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자 그러면 그 유동적 무효인 법률관계 자 거기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요. 효력의 1번 보면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거래 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허가받을 때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죠. 두 번째 허가 얻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유동적인 그 기간 동안은 어디까지나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약에 기한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채무 불이행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죠. 그렇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허가를 전제로 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비록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무효 등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 허가받지 않음으로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 매매 계약에서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죠. 요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협력 의무, 협력 의무. 자, 1번에 유동적 무효 상태 당사자는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의 위배에 대해서 허가 절차를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협력 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실익이 있다. 이걸 소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죠? 여기 소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일방이 토지 거래 허가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철회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 이게 손해 배상 예정이잖아요. 손해 배상 예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러나 유동적 무효 상태 당사자는 상대방이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 거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죠. 그죠? 예, 해제할 수 없다. 왜 해제할 수 없다? 계약상 의무가 아니고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확정적 유효로 전환해. 1번. 허가를 얻은 때는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새로 허가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고 거기 1번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목적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거 있잖아요. 있습니까? 자, 요거는 옆에다 하나 써놓을게요. 뭐라 그랬지?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다음에 불허가 처분이에요. 불허가 처분인데 거기 허가를 얻지 못한 때는 소급해서 무효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불허가 처분이 되면. 근데 단지 매매계약 일방 당사자가 불허가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서의 불성실한 기재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면 확정적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죠. 이 경우에 서류 보완해서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예, 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일부 무효의 법리.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우리 일부 불능에서도 일부 취소에서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러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럼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예요.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인데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네. 갑이 소유자예요.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게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라면서요.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 아직 안 받았으니까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 유효? 무효. 건물은 허가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계약은 유효죠? 그래,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건물하고 토지는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이고 등기부도 각각 별개의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매수인 을은 건물값도 주고 토지값도 다 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토지는 나중에 허가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건물만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거예요. 합리적인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비합리적이에요? 왜 비합리적이죠? 일을 두 번 한다고? 어차피 등기 두 번 해야 돼요. 건물 등기하고 토지 등기하고 둘 다 두 번 해야 됩니다. 에? 이거 청구할 수 있지. 당연히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건 이미 내 거 아닙니까? 이건 아직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내 게 아니지만 돈 다 준 거 아니에요. 내 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했는데 이게 매도인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인 거예요. 왜 매도인 입장에서 비합리적이냐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건 좋아. 하지만 나중에 토지 거래가 불허가 처분이 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서 건물 소유자가 무조건 토지 사용권이 생겨버린다고.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건 이런 일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되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소송이 됐는데 우리 판례가 원래 물건 두 개입니다. 토지와 건물 두 개죠.
근데 한 장의 계약서에 썼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장의 계약서 썼으니까 이건 한 건의 계약이죠. 이거는 무효고 이건 유효잖아. 일부 무효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지. 이거는 아무 이유 없이 해주지 마. 왜? 두 번 일하기 싫어. 그건 일하기 싫으면 관으로 들어가야지. 상자 안에 들어가야 되죠? 상자, 박스, 기다란 박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뭐 그런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요. 3번에 보시면 양쪽 가로 3번. 일부 무효에 관한 137조는 무슨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합의를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양쪽 가로 4번이야. 일부 무효의 법률은 일부 취소 및 일부 불능에도 그 법률을 확장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 일부 불능도 봤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일부 무효의 법률 그 판례 한번 보면 토지거래가 구역내에서 토지와 건물 일괄해서 매매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법률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다. 당사자 의사나 경제 관념에도 이게 합치된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토지와 토지에 대한 매매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서 매매 계약 전부가 유효인 것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이전 등기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만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토지도 허가받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줘라 그 얘기죠. 예, 일부 무효의 법률을 적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이 될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내일 할까요? 예, 이것도 시간이 급하면 또 서두르게 돼 있어. 서두르면 또 다 설명 못하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예.